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환경 이색안품 한 단락 공부하겠습니다. 1년 번호는 96번입니다. 보살은 10가지 두려움 없음이 있다. 왜? 두려울 외자. 두려움 없음이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뭐 세상을 살다 보면은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참 많습니다. 특히 요즘 같으면은 코로나 때문에 아주 그 두렵죠. 그 두려운 마음이 쉽게 사라지지가 않고 상당히 오래 갑니다. 그게 뭐 나에게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일은 아니라 하더라도 뭐 우리나라에 또는 뭐전 세계적으로 다어그 대유행병이 횡행을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병원 신세를 지고 고생을 하고 또 심지어 목숨을 잃기까지 하고 그런 사람이 뭐 한둘이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매일매일 그 특집 뉴스, 특별 뉴스가 벌써 몇 개월째입니까? 5개월째 특별 뉴스가 계속됩니다. 특별 뉴스가 무슨 5개월째나 그렇게 계속되는 그게 뭐 무슨 특별 뉴스입니까? 일반 뉴스가 돼버렸어요 이제. 그런 그 위중한 사태가 일반 뉴스가 될 정도로까지 돼버렸으니 참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두려워하고 마음이 위축돼 있고 그래서 특히 이제 노약자들에게는 아주 더 두려운 마음이 더 많습니다. 환경에서는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불자여 보살마사랑 10가지 두려움 없음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불자여 보살 마사리 모든 말을 다 들어 지니고 이와 같이 생각하느니라. 모든 말을, 일체 은서를 다 듣고 그것을 지녀 가지고 이러한 생각을 한다. 그런 이야기인데, 설사 한량 없고 그지없는 중생들이 있어서 시방으로부터 와서 백천가지 큰 법으로서 내게 묻더라도 나는 그들의 물음에 대하여 조금도 답하기 어려움을 보지 않나니 그 답하기 어려움을 보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없고 구경에는 저 크게 두려움이 없는 언덕에 이르며 그들이 묻는 대로 모두 대답하여 의심을 끊고 급약함이 없게 하리라. 하나님 이것이 보살의 첫째 두려움 없음이니라. 보살은 진리를 깨닫고 진리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당당한 그런 그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그 시방에서 많은 그 중생들이 와서 그 나에게 큰법 아주 깊고 무상심심 미묘한 그런 법을 나에게 묻더라도 그들에게 답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대답하기 어려운 그런 사실이 없다. 그런 것을 보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나는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불자여 보살 마사는 여래가 정수리에 물 붓는 걸림없는 변제를 얻고는 온갖 문자와 말로 비밀을 열어 보이는 구경의 저 언덕에 이르고 이와 같은 생각을 하느니라. 이건 이제 보살마설은
관정의 그 지위에 여래께서 그래도 부처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관정, 정수리에 물을 붓는 그런 그 인가고 보정입니다. 그런 인가를 얻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걸림없는 변제를 얻게 되는 거죠. 걸림없는 변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갖 문자와 말로서 아주 그 진리의 그 알기 어려운 비밀한 이치를 열어 보이는 그런 그 구경의 전득에 이른다. 그래서 어떤 그 미묘한 이치, 불가사의한 그런 그 진리의 그 말씀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뭐 조금도 어려움이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설사 한량 없고 그지없는 중생이 시방으로부터 와서 한량 없는 법으로 내게 묻더라도 나는 그들의 물음에 대하여 조금도 답하기 어려움을 보지 않나니. 그렇죠. 보살 마하살은 진리에 대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수행이 되어 있고 깨달음이 뛰어나기 때문에 한량 없고 그지없는 중생들이 시방세계에서 다 와가지고 한량 없는 법으로서 나에게 묻더라도 그들의 물음에 조금 더 답하기 어려움을 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답하기 어려움을 보지 않으므로 마음에 두려움이 없고 구경에 저 크게 두려움이 없는 언덕에 이르며 그들이 묻는 대로 모두 대답하여 의심을 끊고 두려움이 없게 하리라 하나니 이것이 보살의 둘째 두려움 없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참 그 세상의 지도자, 세상 사람들을 선도하고 특히 진리의 가르침으로 세상을 선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이치도 막힘이 없어야 되고 또 어떤 진리의 문제를 들고 와서 이야기하더라도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여기는 이제 주로 그러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깨달아서 세상을 진리로서 선도하는 보살 마하살이 그런 문제,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있어서 그 두려움이 있다면은 그건 보살 마하살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것이 보살의 둘째 두려움 없음이니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불자의 보살 마하살이 모든 법이 공한 줄을 알고 나를 떠나고 나의 것에서 떠났으며 지음도 없고 짓는 이도 없으며 아는 이도 없고 생명이라는 것도 없으며 양육하는 이도 없고 보탁가라 보가라도 없으며 온과 18개와 12처도 떠났으며 모든 소견을 아주 벗어나 마음이 허공과 같아서 이와 같은 생각을 하느니라. 보살 마하살의 그 경지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락에서의 그 보살의 그런 그 깨달음의 경지는 주로 아와 아소를 떠났고 지음과 짓는 자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목숨도 없고 뭐 양육하는 사람도 없고 보가라 보특가라 삭삭치라고 하죠. 이것도 어떤 중생의 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뭐 온 12처 18개 이런 모든 것을 다 떠났다. 제법 공상의 경지에 이르렀다. 온 개공하고 12처 18개도 다 공한 그런 그 경지. 물론 이제 보살의 경지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으나 특히 이러한 것이 제법 개공의 이치, 이것은 이제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원히 모든 소견에서 벗어나고 마음은 허공과 같아라. 이것이 이제 기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생각을 한다. 무슨 생각인가 하면은 중생이 조그만 상도 나의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업을 손상할 것이 있음을 보지 않나니 조그만 모습도 나의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업을 손상할 것이 있음을 보지 않는다. 중생이 뭐 보살의 그런 그 신구의 삼업에 대해서 조금 더 뭐 다칠 일이 없죠. 왜냐하면 보살은 나와 나의 것을 멀리 떠난 연고면 나도 없고 나의 것도 없는 사람에게서 무슨 신구의 삼업이 손상될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탕 쥐었으면은요, 나에 대해서 뭐 막대기로 때린다 한들 뭐 가진 욕을 다 퍼붓고 가진 업무를 다 하고 뭐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간에 있는 말 없는 말을 가지고 다 나를 모함한다 하더라도 이미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 떠났다. 모든 법이 조그만 성품이나 모양이 있음을 보지 않나니 어떤 성품도 어떤 모양도 있음을 보지 않는다. 그러한 것을 보지 않으므로 두려운 마음이 없고 구경에 저 크게 두려움 없는 언덕에 이르며 결국 가서는 크게 두려움 없는 언덕 생사 문제 뭐 해탈의 문제 또 깨달음의 문제 그 어떤 문제도 다 초월한 그런 그 크게 두려움이 없는 언덕에 이르며 견고하고 용맹하여 깨뜨리지 못하리라 하나니 이것이 보살의 셋째 두려움 없음입니다. 그 다음에 불자여 보살 마살이 부처님 힘으로 보호하되 부처님 힘으로 유지되며 보호되고 부처님 힘으로 유지되며 부처님의 위에 머물러 행하는 바가 진실하고 변하지 아니하여 이와 같은 생각을 하느니라. 무슨 생각을 이제 하는고 하니 나는 조그만 행동도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책망할 것을 보게 하지 않으며 책망할 것을 보게 하지 않으므로 두려운 마음이 없고 대중 가운데서 편안하게 법을 말하리라 하나니 이것이 보살의 넷째 두려움 없음이니라. 아 이것은 부처님의 위에 머물렀다. 소행이 진실하다. 그래서 조금 더 변하거나 뒤바뀜이 없다. 소행이 진실하고 그리고 부처님의 위에 머물렀다. 행동 거지가 어떤 중생이 그 사람의 허물을 보고 틈을 보려고 해도 조그만 것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 그래야죠. 그리고 뭐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뭐 사람들에게는 허물이 또한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보살들은 그런 것이 추호도 없습니다. 추호도 없어도요. 세상은 워낙 험해서 없는 것을 만들어서 모함을 하고 내려갈 것도 없고 올라갈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질투심 때문에 배아파하는 그 중생의 어떤 고질병 때문에 그러한 것을 만들어서 좋지 않게 험담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보살은 그런 것이 전혀 없고 또 없다면은 무슨 뭐 마음에 두려워할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대중 가운데 법을 설하되 아주 편안한 그런 그 자세로서 법을 말하리라 하나님 이것이 넷째 두려움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불자여 보살 마설이 몸과 말과 뜻의 업이 모두 청정하고 곱고 깨끗하고 부드러워 모든 나쁜 것을 멀리 여기고 이와 같은 생각을 하느니라. 이건 이제 신구의 삼업이 아주 청정하고 곱고 깨끗하고 부드럽고
모든 나쁜 것을 멀리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스스로 몸과 말과 뜻으로 하는 일을 조금도 책망받을 만한 것을 것이 있음을 보지 않으며, 그러한 것을 보지 않으므로 두려운 마음이 없고 능히 중생들을 부처님 법에 머물게 하리라. 하나님, 이것이 보살의 다섯째 두려운 모습이니라. 그렇습니다. 경호 스님에 대해서 그 한국 불교를 크게 중시킨 분이라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분의 그 상수 제자인 망공 스님은 스스로 경어록에다가 경어 스님을 평하기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과의 불이다. 아주 좋은 입장으로, 불교계 보탬이 되는 입장으로는 경어 스님을 말하자면은 부처님을 지나간다 그랬어요. 선과의 불, 선한 입장으로, 좋은 입장으로는 부처님을 지나간다. 부처님보다 훨씬 그 뛰어나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만치 경어 스님은 한국 불교를 되살리고 그 한국 불교를 중흥시키는데 큰 공헌이 있고 큰 그 공덕이 있습니다. 또 뒷말이 그렇습니다. 선과 어 불이지만은 악과 어 호라. 나쁜 입장으로는 호랑이를 지나간다. 그렇습니다. 호랑이는 사람을 잡아먹는 동물이라는 뜻인데, 악한 입장으로는 호랑이를 더 지나간다. 그러니까 경호 스님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좋은 점과 나쁜 면, 이것을 아주 상수 제자로서 냉정하게 아주 표현한 아주 명언입니다. 아주 명언이에요. 그러니까 경호 스님께서 당신이 발심하시고 또 깨닫고 이제 많은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하는 그런 그 좋은 점이 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불교가 크게 흥하긴 했지만은, 또 이제 그분의 부정적인 입장을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상수 제자로서는 낱낱이 그 스승의 그런 긍정적인 면도 보고 부정적인 면도 다 잘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입장에 있어서는 그런 악과 호라, 부정적인 입장, 안 좋은 입장, 또 좋지 아니한 그런 영향을 끼친 그런 입장으로는 호랑이보다도 더 지나간다. 그런 아주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게 이제 경호 스님 어록의 그 뒤에 망공 스님께서 평한 그런 그 글이 있습니다. 있는 말을 제가 하는 거죠.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지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사람으로서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완벽할 수가 없어요. 완벽할 수가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남의 스승이 되고 남을 선도하는 그런 그 자리에 있다면은 정말 그 허물도 있어서는 안 되고, 그 허물이 없어야 되는 것은 이제 사실인데, 그나마 또 그렇게 크게 그 불교를 펼칠 수 있는 그런 그 법력이 또 있다고 하는 것, 뭐 그것만 우리가 본다 하더라도 참 좋은 일이죠. 그래서 이제 뭐 한마디로 잘라서 평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은 그런 면들도 또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우리가 볼 때 좋은 점만 보지 말고 또 안 좋은 점만도 보지 말고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잘 이해해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불자여, 보살 마사를 금강역사와 천신과 용과 야차와 건달바와 아수라와 제석천과 범왕과 사천왕들이 항상 시위하고
모든 여력에서 보호하여 버리지 않거든 보살 마살이 이와 같은 생각을 하느니라. 아, 보살 마살쯤 되면요 금강역사 천신용 야차 건달바수라 제석천 뭐 심지어 모든 여력께서도 보호하고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 정도까지 된 보살 마살이라면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와 같이 큰 백이 있는데 무슨 두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백치고는 참 이보다 더 훌륭한 백이 없습니다. 뭐 금강역사용 철용 야차 건달바수라 그런 이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온갖 천신들까지도 그렇고 나아가서 일체 열애까지도 호렴하고 잘 보호하고 생각해서 버리지 않는다. 아, 참 대단한 능력입니다. 그런 정도로 큰 백을 가지신 보살입니다. 나는 여러 마와 외도와 딴 소견 가진 중생들이 나의 보살의 도를 행함을 장애할 수 있는 초만 모양도 보지 않으며 그러한 것을 보지 않으므로 마음에 두려움이 없고 구경에는 저 크게 두려움 없는 언덕에 이르러 환희한 마음을 내어 보살의 행을 행하리라. 하나님 이것이 보살의 여섯째 두려움 없음이니라. 그렇습니다. 그 정도 백이 있는 보살 마살인데 그 정도 백이 있을 정도로 본인의 능력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뭐 마구니와 외도들 그리고 딴 소견 가진 다른 이교도 타종교 그런 이들이 나의 보살도 행함을 장애할 수 있겠습니까? 보살도 행하는 것을 장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자 여보살 마살이 이미 제일 가는 근본을 성취하여 마음에 잊어버리는 일이 없어 부처님이 좋아하시거든 이와 같이 같은 생각을 하느니라. 염근이라고 해서 제일 염근이라고 해서 제일 가는 생각하는 근본을 성취해서 그래서 마음에 잊어버리는 일이 없어 부처님이 좋아하신다. 그럴 경우 이런 생각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께서 말씀하신 보리도를 이루는 문자와 구절의 법을 나는 그 가운데 조금도 잊어버리는 모양이 있음을 보지 않으며 그러한 것을 보지 않으므로 마음에 두려움이 없고 모든 열의 바른 법을 받들어 지니어 보살의 행을 행하리라. 하나님 이것이 보살의 일곱째 두려움 없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참 보살은요, 보살 마살은 참 정말 가장 이상적인 인격자를 그렸을 때 우리 불교에서는 보살 마살이라고 했습니다. 부처님보다도 부처님의 경지를 다 마스터하고 중생을 위해서 다시 보살의 경지에 머물러서 중생을 교화 성숙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꿈이고 불교의 꿈이고 모든 불자의 꿈이고 모든 선지식의 꿈입니다. 그러한 인품이 되는 것.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전부 보살로 만들자고 하는 것이 불교의 꿈이다. 이런 말을 제가 하는 거죠. 불자야 보살 마살이 지혜와 방편을 모두 이미 통달하여 보살의 모든 힘을 다 성취하였고 항상 일체 중생을 부지런히 교화하며 항상 서운하는 마음을 부처님의 깨달음에 메어두지만은 그러나 중생을 가엾이 여기고 중생을 성취시키려 하는 까닭에 번뇌가 혼탁한 세상에 태어남을 나타내 보이되 종족과 가문이 존귀하고 권속이 원만하여 하고자 하는 일이 뜻대로 되어 기뻐하고 즐거워 즐기면서 이와 같은 생각을 하느니라.
이건 이제 보살이 또 아주 참 좋은 내용인데요. 지혜와 방편을 이미 모두 통달하고 보살의 모든 힘을 다 성취하였고 그래서 항상 일체 중생을 부지런히 교화한다. 그리고 서운하는 마음을 부처님의 깨달음에 메워두고 있어요. 그런데 중생을 가엾이고 중생을 성취시키려고 하는 까닭에 번뇌가 혼탁한 세상에 태어남을 나타내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살의 할 일이고 보살 마살의 할 일입니다. 부처의 경지에 이르렀다 손치더라도 그러나 중생을 가엾이고 중생을 성취시키려는 까닭에 번뇌가 혼탁한 세상에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우정 태어나는 거예요. 원력 수생입니다. 원력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보살의 할 일이에요. 어차피 우리는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윤회하고 윤회를 해야 되고 또 윤회하면서 중생들을 교화하고 성숙시키고 하는 일을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이 보살의 의무입니다. 보살이 하는 일입니다. 보살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제 종족과 가문이 존귀하고 권속이 원만하여 하고자 하는 일을 뜻대로 하게 되면은 그건 더욱 좋죠. 뭐 가난한 집안 또 뭐 천한 집안 또 뭐 뭐 사회적으로 뭐 크게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그 입장으로 보살 마살이 된다 하더라도 훨씬 그게 참 힘이 되질 않습니다. 힘을 받쳐주지가 않습니다. 이왕이면은 아주 좋은 가문에 좋은 머리에 건강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학교 그런 경력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갖춘 상태에서 거기서 더하여 이제 보살행을 열심히 하고 중생을 교화하고 참을 자나깨나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고 보살행을 한다면 그 영향력은 훨씬 큽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으면 그 일을 하기가 훨씬 쉽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 일을 하면 일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 자리가 아닌 입장에서 자기 그 신분이 그렇게 사람들이 우러러 보는 입장이 아닌 상태에서 평범한 자리에서 아등바등 보살행을 하고 남을 가르치려고 하고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그 효과가 반감합니다. 반감. 반도 안 됩니다. 고난하게 힘은 들지만은 그 효과는 훨씬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전에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종족과 가문이 존귀하고 권속이 원만하여 하고자 하는 일이 뜻대로 되어 기뻐하고 즐기면서 이와 같은 생각을 한다. 어떤 생각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비록 이 권속들과 모여 있지만 조금이라도 탐착하여 내가 수행하는 선정과 해탈과 모든 삼매와 총지와 변제와 보살도의 법을 그만두는 것을 보지 않노라. 그렇습니다. 그런 그 세상에서 갖출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갖췄다고 합시다. 그렇더라도 조금 더 그 갖춘 것에 대해서 탐착하여 내가 수행하는 선정, 해탈, 삼매, 총지, 변제, 또 보살도의 법. 이것을, 그만둘 수는 없는 거죠. 그것을 두는 것을 보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자나 깨나 바라는 바고 꿈꾸는 바입니다.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고 찬탄하고 그렇게,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조건들을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좋은 조건들을 다 갖췄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가 갖춘 것에 대해서 자랑하거나 뭐 탐착하거나 그걸 가지고 생색을 내거나 그걸 가지고 뭐 세속말로 뻐기거나 하는 그런 게 전혀 없고 자기가 수행하는 선정
해탈, 삼매, 총지, 변제, 또 보살도의 법, 이런 것을 처음도 그만두지 않고 그대로 그것을 위해서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보살 마사는 모든 법에 이미 자유자재하여 저 언덕에 이르렀으며 보살 행을 닦되 서원을 끊지 않아서 세간에서 한 가지 경계도 보살의 도를 미혹해 하거나 어지럽게 함을 보지 않았니 그러한 것을 보지 않으므로 마음에 두려움이 없고 구경에 저 크게 두려움 없는 언덕에 이르고 큰 서원의 힘으로 모든 세계의 태어남을 나타내 보이리니 보이리라 하나니 이것이 보살의 여덟째 두려움 모습이니라. 아 참 이런 경지에 이르러서 다시 이제 모든 세계의 태어남을 나타내 보인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고 꿈꾸고 바라는 바를 다 갖춘 입장에서 그러면서 어떤 신분의 사람, 어떤 수준의 사람들에게도 다 가서 함께하고 그들을 자비와 지혜로서 가르치고 어루만지면서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세계의 태어남을 나타내 보이는 거죠. 큰 서원의 힘으로 모든 세계의 태어남을 나타내 보인다. 어떤 신분의 사람에게도 가서 손을 어루만지고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정신적으로 어떤 이치를 깨우쳐주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포교나 교화가 훨씬 그 효과가 클 것입니다. 몇 배로 클 거예요. 뭐 아니할 말로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아주 그 좋은 집안에 태어났고 대대로 신분이 아주 뛰어나고 지금도 뭐 경제적으로 그 어디에도 뭐 비교할 바가 없고 또 뭐 세속적인 학력이라든지 그 두뇌라든지 뭐 여러 가지 갖출 것 의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갖췄고 학위도 몇 개씩이나 되고 뭐 그런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세속적으로 출세하려고 하지 않고 보살행으로 돌아와서 어떤 경우에 사람들도 다 일일이 정말 보살의 마음으로 보살피고 그 불교의 어떤 그 높은 그 가르침을 가지고 설법을 하고 교화를 한다면 그 효과가 아마 뭐 100배, 1000배는 더 나을 것입니다. 그게 이제 어떤 세속적인 배경이라고 하는 게 그게 전혀 필요치 않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면서도 세상 사람들에겐 또 그것밖에 안 보니까 아 저런 사람이 그러한 일을 한다고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참 부러운 그런 거 그리고 정말 우리 불자들이 꿈꾸고 있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불자여 보살 마하설이 항상 일체의 지혜의 마음을 잃지 않으며 대승에 의지하여 보살의 행을 행하며 일체의 지혜의 큰 마음의 세력으로 모든 성문과 독각의 고요한 위를 나타내 보이고 이와 같이 생각하느니라. 이것은요 보살 마하설이 일체의 지혜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대승에 의지하여 보살의 행을 행하고 또 일체 지혜의 큰 마음의 세력으로 모든 성문과 독각의 고요한 위를 나타내 보인다. 고요한 위, 적정한 위는 또 당연히 갖춰야 할 거죠. 그리고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나는 스스로 마땅히 이성에서 벗어날 만한 조그만 모양도 취함을 보지 않나니 그러한 것을 보지 않으므로 마음에 두려움이 없고 저 위없고 크게 두려움이 없는 언덕에 이르러 모든 승의 길을 널리 나타내 보여서 구경에 평등한 대승을 만족하리라. 하나님 이것이 보살의 아홉째 두려움 없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참 어떤 그 이승의
그 경지를 다 소유하고 있으면서 또 그 이성을 모습을 조금 더 취함을 보지 않는다. 그 벗어날 만한 조그마한 모양도 취함을 보지 않는다.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성문영각을 상대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두려워하거나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불자여 보살마살이 일체 모든 희고 깨끗한 법을 성취하여 선근을 구족하고 신통을 원만하였으며 국양의 모든 부처님의 보리에 머물러 일체 모든 보살의 행을 만족하였고 모든 부처님 계신 데서 일체 지혜와 정술에 물붓는 수기를 받고도 항상 중생을 교화하고 보살의 도를 행하면서 이와 같은 생각을 하느니라. 늘 나오는 말씀입니다. 부처님의 경지에 이르렀다. 그리고도 항상 중생을 교화하고 보살의 도를 행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경지에 이르러야죠. 제대로 사람을 건지려면은 자기는 큰 배가 필요하면 큰 배를 장만하고 작은 보트를 필요로 할 때는 작은 보트를 장만하고 아니면 밧줄이나 아니면 뭐 그 잘하는 수영의 능력이나 뭐 이러한 것을 상황에 따라서 건질 수 있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어 가지고 탁 건져야죠. 자기가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상태라면은 남을 어떻게 건질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건지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어떤 도구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 도구를 제대로 사용할 줄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참 어렵습니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나는 스스로 한 중생이라도 마땅히 성숙시켜야 하나니 그러나 모든 부처님의 자제하심을 나타내지 아니함으로 해서 성숙시키는 것을 스스로 보지 않으며 그러한 것을 보지 않으므로 마음에 두려움이 없고 국경에 저 크게 두려움 없는 언덕에 이르러서 보살의 행을 끊지 않고 보살의 서원을 버리지 않으며 교화할 만한 모든 중생을 따라서 부처님의 경계를 나타내어 교화하여 제도하리라. 하나님 이것이 보살의 열제 두려운 모습이니라. 두고두고 읽고 또 두고두고 듣고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는 것 이것이 참으로 그 필요한 그런 그 내용입니다. 불자여 여시 보살 마사라의 열 가지 두려움 없음이니 만일 모든 보살들이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 곧 모든 부처님의 위 없이 크게 두려움 없음을 얻으며 또한 보살의 두려움 없음을 버리지 않느니라.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들 중생이 두려워하는 문제를 가지고 여기서 언급한 것이 아니고 보살의 차원에서 그러한 그 차원과 유사한 문제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한다거나 하는 그런 데 대해서 두려움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경지에 이르고 이것이 우리들 일상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것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참으로 보살의 경지를 우리가 이렇게 넘겨다 볼 수 있는 그런 그 가르침이라서 참 읽으면 읽을수록 환희심이 나고 부러운 마음도 나고 신심도 나는 그런 그 화엄경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